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 법안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위헌 여부 판결을 앞두고 야당인 공화당이 개혁안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는 등 찬반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결과는 진보와 보수 진영 간의 격렬한 정치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법안, 이른바 오바마 케어의 위헌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보험이 없는 저소득층을 위해 연방정부가 저렴하게 보험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오바마 케어는 모든 국민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어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공화당은 오바마 케어가 일자리를 늘리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Obamacare is driving up the cost of health care and making it harder for small businesses to hire new workers. Our focus has been the economy and it will continue to be the economy. 오바마 대통령과 롬니 전 주지사도 선거 운동을 통해 공방을 펼쳤습니다. They understand we don't need to refight this battle over health care. It's the right thing to do that we've got 3 million young people who are on their parents' health insurance plans that didn't have it before. With regards to Obamacare, he put that as a higher priority than our economy, and as a result, we have had 40 straight months with unemployment above 8%. 공화당은 특히 대법원이 오바마케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해 이를 뒤집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리더라도 결과적으로 오바마 지지층을 다시 뭉치도록 함으로써 타격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유석현입니다.